뭐지? 와우. 우와, 잠깐만. 어렵다. 첸하.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 아. 야. 야.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구만. 처음이라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노래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후. 와우.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언니 안녕. 안녕. 크리스마스라고요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뭐 했어요? 건방와 아이시테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서 필링 불렀어요. 잘했구만.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였네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뭔가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좀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없었거든요. 밖에 나가니까 눈 오더라고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맞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그래요?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 뭐 하지?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로 소통을 한번 해볼까 봐요. 안녕. 부금이 뭐냐면 그 있잖아요, 뭐 유튜브 보면은
크리스마스 노래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눈싸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눈싸움 할 사람 구해요. 곰방화, 재훈이 곰방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맞네. 마리크리를 첫 곡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들어주세요. 마리크를 들을 날입니다. 사실 12월 내내 들어야지.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 인스의 손자국 뭐예요? 아, 그거 제 손자국. 아니, 그 뭐지? 제가 감자, 그 제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데 그 뽀얀 눈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시려울 걸 알면서도 한번, 아, 저거는 뭔가 나 남기고 싶다 이래서 찍어봤어요.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 게 손자국을 찍고 거기에다 이제 하이 쓰고 막 하트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감자가 거기에 올라가 버려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래가지고 손자국 남긴 사진밖에 못 남겼어. 채원짱 다이스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따시모 다이스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따이드생 아따시모 아이따이드스. 스고 아이마쇼. 뭐야? 뭐야? 장률 받았어. 이짱!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어? 맞아, 오늘 진수가 부른 노래다. 다 들으셨나요? 나도 내가 트위터 올리려고 들어갔다가 진솔이가 그 솔리아나 그란데를 했더라고.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어머,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색종이 조각. 이 맞아, 솔리아나 그란데. 아, 나도 이 노래 알았는데 가사를 까먹었어요. 가사 까먹었어. 다이즈기. 어, 일본 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계신가 봐요. 어, 뭐야 뭐야, 귀여워. 아, 첫눈 챌린지. 나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지, 그 우리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그 했더라고요, 챌린지를. 근데 춤추는 거던데? 아, 사랑님. 야, 이게 뭐야? 아니, 그래가지고 나 춤 못 춘다니까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쩌지 하다가, 아, 그냥 첫눈 노래를 불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첫눈 챌린지는 또 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 뭐야 귀여워 감자야. 만약에 그 내년에도 첫눈 챌린지가 유행한다면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케이크 다베 마시다가. 에, 케이크와 まだ 食べなかったんです. 아, 뭔가 케이크를 먹어야 되나? 어? 아니다, 먹었다. 食べました. 이게 뭐야, 웰시쿡이야. 가와이.
케이크 있잖아요. 이런 난 홀케이크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치즈케이크 조각 먹었어요. 피스. 슬릭백 챌린지 안 할 거라니까요. 그건 이번 생에 없을 겁니다. 쿠마!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뭐야? 이 뭐야? 잠시만요. 이 카타카나 어려워. 언니인가? 언니와 겨우모 가와이이 데스네 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홀케이크 한번 다 먹었어야 되는데. 맞아, 인정. 이제 다음주면 새해야. 이제 새해가 돼도 다같이 나이를 먹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안녕 아키히코상 안녕. 하? 뭐 얘 나는 뭐야? 방금 뭐지? KJ님이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끼와 탕후루가 너무 귀여운데요? 감자인가? 탕후루 먹는 감자? 탕후루! 아 맞아, 내가 아까 탕후루 먹으려고 그랬는데 탕후루를 뭐. 그러니까요, 나 틱톡 처음 해보는데 이 귀여운 이모지들은 뭐지? 그래서 탕후루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탕후루를 못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케이센터도 오시고 정말 그쵸? 틱톡 어렵죠? 저 지금 처음 해가지고 약간 우당탕탕이 될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뭐 하셨나요? 조금 뭐 노래를 좀 했어요. 오늘도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것도 된다고? 뭐가? 어유 감사합니다. 아니 나 이거 처음 해봐. 이게 뭐야? 응?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니 크리스마스에는 뭘 해야 될까? 진작 틱톡으로 라이브 할걸 그랬어요. 인스타보다 더 좋아. 좋아요? 아 근데 뭔가 좀 더 파티 같은 느낌이야. 저 틱톡에서도 노래도 하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래하는 그 창고를 또 만들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랑 또 별개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별개로 하려고. 어우 감사합니다. 맞아, 크리스마스 파티를 화려한 틱톡에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게요. 요즘 틱톡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이제 틱톡까지 시작을 했으니 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12월에 허니텐을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구차한 변명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가 또 생기고 뭐를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12월은 힘들 것 같고 제가 1월에는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오늘 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맞아요. 9개월 공백은 정말 너무 했는데 저도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컵푸 카와이 컵 귀엽다 컵 귀엽죠? 맞아 너무 귀여워 아우 이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음료는 뭐게요? 뭐게요? 맞춰보세요 아 이거 아주 플리가 좋군 아 저는 뭐지? 냉수 땡? 아 아닌가요? 어? 어떻게 알았지? 아입니다 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 일본 콘서트랑 이벤트 아 그때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나이트 댄서 좋아해요? 어머 아 귀여워 빵댕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일본 콘서트 또 해주세요 오실 거예요? 일본에서 또 공연하면 오실 거예요? 저 일본 또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곧 가지 않을까. 요즘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신가요? 당연히 가야죠. 지가 그 공주 사람인데 소년시대를 봤슈. 소년시대 아는감? 소년시대라고 충청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 봤잖아, 나. 다 봤어, 이미? 마타 스구 아이마스카? 하이! 다분, 마타 스구 니언니 이키마스. 소녀시대 사투리 해주세요. 아니 뭐 사투리 할 기회가 있나? 나 사투리를 안 해. 근데 너무 정겹긴 했어요. 약간 그거지. 아 뭐 되게 많았는데 따라하고 싶은 게. 약간 진짜. 감사합니다. 충청도 사투리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갬성이 있어요. 그리고 겨? 이거랑 그려? 뭐 하는 겨? 이런 거 오히려 뭐뭐 헤이용은 많이 안 쓰긴 했는데 아 맞아 깻잎 할 때 웃겼어 아 이거 뭔가 스포 될 것 같아 아무튼 엄청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소년시대 나는 이제 좀 막 다 봤는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렇게 많아 나 진짜 어려워 스포하면 안 될까? 뭐를 스포할까? 아 근데 뭔가 정겨웠어요. 나도 많이 그 제가 다른 때는 많이 안 쓰는데 그 알죠? 지방에 사시는 분들 특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나 이제 본집 갔을 때는 약간 조금 사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만 만나면 사투리를 이렇게 써요. 엄마 하면 아유 촌 싫어 이러면서 아유 촌 싫어 이러면서 아, 뭐야 힝? 망? 메리 크리스마스 쉬움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면 아
뭐지? 그 자전거로 칠 때 그 임시연 배우님이 우리 병태가 경태 칠 때 비켜요 이러더라. 아니 제가 공주 토박이고요. 저 한 19살 때까지 공주에서 있어가지고 세종씨는 그 이후에 이사를 가가지고 공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여가 나왔다가 공주로 가가지고 깻잎을 판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공주에는 깻잎을 그 사서 먹었네? 나도 몰랐지.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공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숫도 채운가 다이스키 이짱 와타시 모 다이스키 데스. 남동생은 동원이가 아니고 동건이고요. 동원이 세종시 사람들도 사투리 쓰나요? 아,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이것도 약간 특인데 본인들이 사투리 쓰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도 거기 있으면은 뭐 헤이유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은 이 억양? 억양을 봤을 때는 뭐 서울 사람들은 느끼는데 우리끼리 있을 땐 몰라. 아 우리는 사투리 안 쓰지 막 이렇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는 안 쓰는 줄 아는데. 어머야 응? 아 노래 너무 좋다. 맞아 인지를 못해. 그쵸. 아니 제 동생이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아 동생이 클 때마다 야 와 와 파인애플 와 파인애플이다. 감사합니다. 야 뭐야 너무 귀여운 게 막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게 문제네. 무슨 얘기라고 있었는지를 자꾸 까먹거든. 예. 네. 아 그래서 동건이를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커가니까 그때마다 약간 제 나이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 아 그쵸 뭐 키가 아무리 컸어도 나한테는 애기지. 아 이번에 진짜 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그 허니첸에다가 캐롤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분발하겠습니다. 아 동건이 어버키웠죠. 아, 동생 스몰토크가 됐는데 진짜 애는 모를 거예요. 제가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또 뭐했냐 어버서도 키우고 안아서도 키우고 막 얼마나 이뻐했는데. 동건이 키 170 넘어요. 나보다 훨씬 커졌어. 동건이가 저 못 업을걸요?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누나 업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 최근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172라 그랬거든요. 더 쭉쭉 크기를 기원합니다. 역시 노래는 참 사람을 신나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저처럼 무거운 깃털 어딨습니까? 니혼노 콘서트에 기억이 남고테이르 뭐야? 코토바 아리마스카? 아, 뭐가 있을까? 나니가 아르까나? 니혼데 솔로데 콘서트가 하지메테 데시타요네? 하이, 소레데 혼토니 긴초모 시마시타. 데모
楽しかったんですよ。어우진솔이보다는제동생이크죠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오늘도 고데기 하셨나요? 예, 이 한 거예요. 저 고데기 안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틱톡 어렵죠? 여러분 같이 적응합시다.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이 틱톡 라이브로 간간히 찾아볼 테니까요. 근데 틱톡의 좋은 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피부가 좋아 보인다. 있지 않나요? 그쵸, 소통창구 생겨서 좋아. 잉, 감사합니다. 나 190이야? 오, 그러면은. 아, 사실 190까지는 안 바라고요. 이건 너무 크고, 한. 진짜 내 꿈의 키는 사실. 나은이 정도. 한 166인가 7인가 약간 요 정도. 틱톡 스타 되자고? 틱톡 스타 뭐, 어디로 가면 될 수 있나요? 재밌다, 근데. 진짜 소통하니까. 오늘은 살짝 좀 여유가 있으니. 뭐 궁금한 거나 우리 아무 말을 해봅시다. 아직 안 늦어. 치즈를 많이 먹으면은 키가 크나요? 저 사실 정말 절망적이게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1 때인가 그 정도에 이제 그런 한의원인가 어디 그런 데 갔는데 성장판을 찍어봤거든요. 아 봤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절레절레 하시면서 근데 이 친구는 그 성장판은 거의 다쳤고요 이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아직 150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됐어. 아마 152였나 150이었나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아 많이 크긴 글렀구나 라는 걸 이미 그때부터 알고 살아서 일본에 언제 공연하러 가시나요? 지금 예상으로는 1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큰 이변이 없는 한 1월에 갈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の 아다라시. 준비しています, 유튜브も. 물음표? 와이 물음표? 와이 물음표? 아, 일본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놀랬어. 다음 주가 1월이긴 한데, 1월 그 말쯤. 근데 노래를 틀었는데 그 목소리 잘 들려요? 무엇이? 아, 잘 들려요? 다행이다. 1일 싱어게임 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따라올 거예요? 해본 같이 가실?
지금 한 20 20 아 또 정확히를 까먹었네. 26 알아볼게요. 25일인가 26일 이었던 것 같은데. 어우 많이 봐주세요 지금. 지금 뭐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싱어게임. 건방화 19만회라고? 무엇이?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아 싱어게임? 내꺼? 대박. 저는 한 12만회 땐가 그때 보고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내가 한 만 번 봐야겠다. 혼자 고고고고 아이고 그 장미를 감사합니다. 100만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볼 거야. 제가 열심히 볼게요. 한 몇만까지 만들 수 있을까 혼자서. 일단 20만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의 소중한 크리스마스의 그 밤 시간을 제가 빼앗은 건 아닐지 살짝은 걱정이 되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봄날가 역전 중이라고 벌써요? 와이? 아이스크림이다. 감사합니다. 봄나이는 원래 봄에 살짝 역주행하던데? 제가 아직도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봄나이. 너무 좋다고. 아니, 예고를 안 하고 오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고맙다고요. 봐주셔서. 일본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많죠, 너무 많죠. 나 아직 못 가본 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번엔 어딜 가볼까. 미리 스케줄이 딱 이제 확정이 나면은 공지 당연히 해드립니다. 에가오가 스테이키. 아리가토우가자이마스. 케이키 타베타. 어 케이키가 뭔가 중요ですか? 크리스마스와 케이키. 타베마시타. 치즈 케이키. 어, 그래요. 봄나이 감성 요즘 없다고. 하긴 또 이제는 한 4세대 걸그룹 분들이잖아요. 또 감성이 또 다를 수 있죠. 멋있던데 요즘 그 아이돌분들 너무 멋있어. 다들 어떻게 그렇게 완성형으로 데뷔를 하시는지 진짜 대단하다. 맞아, 좀 아련아련한 곡이. 어구 박박박박박박박 박보영 배우님을 닮았다고요? 기분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케이크와 치킨을 자주 크리스마스에 먹어. 오 좋은데? 좋아요. 크리스마스니 아 케이크 타베르 이토가 오이데스까? 美味しいですからね。 헤이 슛
저는 치킨과 케이크 항상 먹는 사람이긴 한데 쉿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라고. 파인애플이에요. 틱톡에서 채원 언니 봐서 너무 좋아요. 오! 파인애플! 반가워요. 그러게, 우리가 틱톡에서 볼지 몰랐네. 쉿! 채원이 식단 조절 잘 못하는 거 아무도 몰라. 쉿! 아, 근데 이제 진짜 다이어트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생에. 다이어트는 식단이 진짜 한 8알인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맨날 하는 말이. 내일부터 하면 돼. 냠냠. 아, 내일부터 하지 마. 냠냠. 이제 지금 생각은 이제 1월 1일부터 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 그 국룰 아닙니까? 제가 1월 1일부터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고 다음 라이브 때 한번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눈 올 때 뭐 하셨냐고. 첫눈이 언제예요?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쵸? 보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우 저 일본어 못합니다. 아리아 저거 잘 봤어. 아 그리고 감자는 밖에서 배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안 추운 시간대에 잠깐 나가요. 근데 그걸 찾아봤거든요. 강아지가 몇 도에서까지가 뭐 괜찮은지. 그것도 근데 강아지의 그 견종에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감자는 그래도 조금 이중모예요. 그래서 옷을 안 입혀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대요. 그리고 막 너무 한파 이럴 때만 아니면은 그래도 얼추 괜찮다고 하길래. 그리고 애가 옷을 입으면 너무 승질 내가지고 그리고 고장나고 몸이. 그래서 그냥 옷은 따로 안 입히고요. 그래도 갔다 와요. 그리고 감자가 옷 사이즈가 X라지나 뭐 2X라지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옷 나오는 데마다 어딘 조금 작고 어딘 조금 크게 나오니까. 근데 약간 감자는 그렇게 옷 안 입혀놓고 나만 롱패딩에다 목도리하고 가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면 살짝 미안하긴 한데 미안해 감자야. 내가 그 말이야 이중모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 많이 추워해. 그렇게. 근데 보통 강아지는 이렇게 치수를 재거나 아니면은 그 뭐냐 몸무게로 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한 9kg 정도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 감자 말랐어요. 여자애인데 그래도 말른 거예요. 약간 그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약간 미안한 거 있잖아요. 나만 막 거의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야 가자 이러는데 감자는 너무 저 감자 간식 손수 만들어준 게 쿠키까지거든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럽채님 탕후루 감사합니다. 고장 나고 있어. 다음에 어떤 장르의 곡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그러려면 이제 실력이 좀 늘어야겠죠.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스노우맨. 아, 이거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감자 산책 단어 알아듣죠? 아마 산책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강아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산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약간 아, 액 이렇게 얘기가 돼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따가 산책 가자 이러면 너무 이제 그때부터 막 기지개 펴고 지금 간다고? 막 이러니까 아, 에 이따 가자. 아, 에는 이따가 가고 지금은 일단 뭐 다른 거 하자. 약간 이렇게.
장미 감사합니다. 럭채님. 로사야? 로산 뭐지? 맞아요. 나중에 아 애도 알아들 것 같아요. 바꿔야지 그러면. 뭘로 바꾸지? 응, 이렇게 할까요? 응, 응, 이따가 가자 이렇게. 착하죠. 남자 착할 때는 착해요. 아 그래도 착해. 착한 편이에요. 네 이거 꼭 카피한다. 이것을 다음 크리스마스에 한번. 아니요, 감자가 속상하게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되게 그거예요. 그 MBTI로 치면 약간 좀 뭘까?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예민한 강아지. 하지만 착해. 약간 도도한 고양이 같지만 늑대인가? 아 아니야, 강아지였지? 약간 이런 느낌. 혜니가 감자 속상하게 한 적은 있나요? 없을걸? 아니면은 그 약간 감자를 이제 뭐 공간에 맡기거나 맡기고 이제 일본을 갈 때 살짝 슬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엄마가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가죠. 어 뭔가 하트가 많이 생겼다. 하트를 눌러줄 수 있나봐요 이게. 뿅뿅뿅. 약간 옛날 그거 같다. 브이라이브 같다. 요즘 또 브이라이브가 아니던데. 어우 이게 감사합니다. 아키코님, 아키코상. 분위기가 박보영님을 닮았다고요? 약간 그거다. 단발이라 그런가? 근데 감자가 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구! 나 이런 거 처음에. 아, 럭채님 하트 감사합니다. 맞아. V앱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또 다른 게 생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 너무 그 옛날 아이돌이었나봐. 단발병 유발자라고요? 저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저 여기까지 잘랐었거든요. 진짜 한 턱 라인까지. 근데 여기서 진짜 안 길어져. 옛날 브이앱도 못 보는구나. 아 그리고 아 무슨 말이 그랬지?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 단발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죠? 뭐가 가와이? 네이루! 많이 길었어. 그러니까 후유 스타일로 됐어. 후유 노 간지 네이로 됐어.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강아지가 눈을 좋아하는 건지 차가워서 막 뛰는 건지 모른다고? 근데 감자는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마세요. 뭘 왜 자꾸 예뻐지냐니요. 단발도 좋아요?
저는 그리고 그거예요. 약간 단발병도 단발병인데 머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장님 감사합니다. 아츠코님? 아이고 하트님이 아니라 럭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휴 예, 또 까먹었다. 예, 아무튼 아 머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거울 속에 나를 보면 너무 지겨운 거야. 뭔가 아 너무 빨리 뭔가를 막 내 모습을 바꾸고 싶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뭐 해볼까 저 해볼까 막 이러는 그 병에 걸렸어요. 난데모니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장발도 좋고 다 좋고. 안녕. 아 키 고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나만 그런가? 거울 보면 약간 아 약간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내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지겨울 때 있지 않나요? 가와이 쓰기 때 고맙죠? 무엇이? 나니가 고맙죠? 틱톡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틱톡 라이브구나. 오 오셨어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 어우 여봐 봐. Fine for you 님 감사합니다. 머리 계속 상하죠. 그쵸?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 이쁘죠? 선물 받았어요. 뭔가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낭낭해가지고 입어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야. 오! 우와! 치콜인가? 감사합니다, 럭자님. 오, 갑자기 치킨 먹고 싶어졌어. 예쁘죠? 약간 이 꽈배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더. 아니 분명히 저도 화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날아갈 수가 있어? 나 정말 속상행. 어? 아, 키니코상. 나니요, 쭈꾸리마시다까? 예? 어감니가 반짝인다고요? 안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 뭐지? 고등학생 때 투명 교정 한 거 빼고는 안 했습니다. 나 간치야. 이게 덧니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어요. 투명분. 언제 라이브로 먹방 한번 하시죠. 나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먹방 해야 되고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해야 되고요. 일단 유튜브에서도 한번 하고 틱톡 라이브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첸주쿠의 부활. 첸주쿠박스의 부활. 김부장님 노래방 하실 시간입니다. 아 지금이요? 어? 아 아이콘을 아 그 고성 소데스네. 스고이. 환영합니다. 아 뭔가 좀 크리스마스에 그 기분이 오는 것 같아. 이
on your wish list, right up at the top. I can deny what I'm feeling inside. Nothing fake about the way you make me alive. You make everything feel like it's Christmas. Every day. 아, 감사합니다. 오, 이쁘다. 럭채님,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아이돌 출신입니다. 처음 해봐요, 이거. 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처음 틱톡을 만들고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뚝딱이에요. 멘차 카와이. 너니가 멘차 카와이? 샤신? 샤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어. 그래도 얼추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다 커서 안 주시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선물이 와 있기를. 어린이가 아니어서 안 주시나 봐. 어린이가 아니면 슬퍼. 아, 기믹 막히는 건가? 그쵸,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내일이라도 오겠죠? 짱짱아, 멘차카와이. 아리가또 가자이마스. 애기를 안 주다니요? 그런 게 어딨어? 연말이 도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산타 할아버지도 많이 연로하셨을 테니까 좀 늦어도 봐줍시다. 자, 오늘은 그 언제까지 저랑 놀아줄 거예요? 먼저 물어보지. 아, 뭐야? 아, 세님 사랑해요. 저 뭐야? 엄청 신기하다, 진짜. 나 톡톡 라이브 언제 적응을 다 할까, 이것을?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막 이런 정도는 톡톡 라이브도 한번 찾아오려고 하거든요. 재밌다. 아주 재미지네. 뭔가. 오늘 끝까지, 오늘 끝까지.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자. 좋아요. 신세계. 맞아, 신세계가 열렸어. 오, 있잖아, 사랑해요.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들어가 있어. 정말 너무 신기하잖아. 시청자 수 안 뜨나? 안 뜨나요? 나 이거 처음 해봐서 몰라요. 이거 조금. 뭐야, 뭐야, 뭐야. 오, 너무 귀여워. 아, 이짱. 슈퍼히어로 시바이노. 아리가또가 잘맞았어. 너무 감자 닮았잖아. 그쵸? 이게 저만 보이는 게 아니죠? 왕! 이게 뭐야?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 감사해요. 파인포유님이 화감 보내주시고. 에어프린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를 보내주셨어. 쫑기 알죠? 사랑해요. 아주 귀엽다고. 자, 이제 무엇을 한번 해볼까나.
에? 새벽 3시에 햄버거를 먹어본 적 있냐고요? 있는 것도 같아요. 올 겨울에 트리 보러 가셨나요? 트리를 보러 가진 못했고 요즘에는 어딜 가도 트리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트리를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인수수에 올렸어요, 트리. 오, 더현대 사람이 많아. 아, 사람 너무 많으면 저는 조금 길을 빨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곳은 살짝 피해 다녀요. 옷 정보! 옷 정보! 이, 그 선물 받은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아마도, 아니, 볼 수가 없네. 이런. 아마도, 로라로라 거였나? 로라로라. 로라로라! 로라로라 스웨터일 거예요. 이쁘죠? 아주 사랑스러운 팬분이 선물해주셨습니다. 내가 입어서 이쁜 거라고? 냐오! 이 너무 이뻐. 그래서 아니 뭐가 한 시간 추가죠? 아 벌써 한 시간 됐구나. 거의가 아니라 됐네. 맞아, 포근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 들으셨어요?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 아시죠? 아 서비스로 50분이 추가됐어요. 이거 뭔가 환해졌어. 당연히 들었죠. 아, 원래는 한 시간이 공돌이지만 그 룰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어 뭐야? 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챙구님. 챙구 1108님이네. 내 생일이네. 아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마리크를 한번 불러볼까나. 아 잠깐만, 나 오늘 노래 안 할라 그랬는데. 기다려봐요. 자 잠깐만 나 왜 떨리니? 아니 잠깐만, 나 못하겠어.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면 떨리니까. 어떡해. 아니 이 노래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오랜만에 그 라이브를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자, 들어가서 요즘 또 허니첸 들어가 보면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 그리고 가을에는 그 뭐지? 가을 타나바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모두 가을을 타셨나 봐. 이게 뭐지? 아, 나 진짜 틱톡을 모르겠네. 틱톡을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여러분. 아, 천천히 하세요. 아우, 너무 착하셔. 역시 챙구님. 난 정말 제가 지금 배우 자 제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이만 맞나? 어때요? 나는 근데 안 들려. 자, 우와 떨려. 너무 크게 들리나? 에코 뭐 나다다다 에코 모드. 자, 이 어떡해. 떨리잖아. 그냥 뭐 대충 크리스마스니까요, 여러분. 그쵸? 아, 들리나? 길어진 밤이 오면 이 거리를 가득 채울 브라이트 라이트. 왜 떨려? 나보다 혼자여도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작고 소중한 나의 어릴 적 wishlist 어느새 커버린 맘도 이 날을 기다려 온 것처럼 또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 들려요? 여전히 설레는 트윈라이트 Give me you, give me you, give me you 하얗게 물든 이 거리를 With you, with you, with you Happy Christmas with you 다행이다, 잘 들리면 Give you, give you 크리스마스까지는 해야 되겠는걸?
또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 여전히 사정 니는 나한 Dreamlight Give it you 하얗게 빛나는 이 하늘이 Happy Christmas with you 오늘 밤엔 그때처럼 설렘 안고 잠들게요 Yeah! Merry Christmas! 뭐가 라이징 스타야? 파인포유님 감사합니다. 냥냥냥. 짝짝짝! 라이징 스타가 뭐야? 재밌다! 노래하니까. 감사합니다. 사이코! 사이코! 레시다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주 재밌군. 언니 제 말로 해주세요. 어휴, 나 대신에 이렇게 수고이 차원짱 아리가또네. 뭐 맞네. 지금도 있고네. 노래를 하나 더 해야 되나? 막 이래. 감사합니다. 지금 에코 때문에. 그러면 에코를 끄기 전에 제가 다 까먹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진솔이가 오늘 부른 거 살짝만 해볼까요? 이 마지막 오늘. 에코 끌게요. 평생 노래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웃겨. 점심?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건가? 이 잠시만요. 아, 나 이거 다 까먹었는데. 가사 나온다.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Trying to be cool, but it's hard to focus when I see him walking across the room. Light is slowly bursting now, but I won't get in the mood. I'm avoiding every mistletoe until I know it's true love that he thinks of. So next Christmas, I'm not alone, boy. Santa, tell me.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박수 못 가나요? 아 잠깐만요. 이거 꺼야 돼. 이거 꺼야 돼. 됐나요? 와 감사합니다. 오 이런 에코의 기능까지 있다니 아주 좋군. 오 야 감사합니다. 가로상 파인애플 파인애플로 힐링 받았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잠깐만 다시 나의 크리스마스의 그거가 어딨냐? 여기 있다. 힐링 가득. 다행이네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조금이라도 우와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졌길 바래요. 여러분 스님 감사합니다. 안녕. 입장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헤어스타일 좋아요. 어우 챙구님도 감사합니다. 예쁘다. 가시나요 이제? 왜 벌써 날 보내려 하시지? 잠깐만 나의 좋아. 이게 사실 그냥 하얀 창을 띄워가지고 반사판을 만들었어. 어우 이짱님 감사합니다. 어우 이짱 너무 많이 팔로우 1만 목표. 팔로우 맞아 나 팔로우 늘리고 싶어요.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주 그 올게요. 아우 아주 맛있구만. 커피 맛이 좋구만.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있는 그 노래 있잖아요. 다시 첫 곡으로 갑니다. 땅땅동당기. 아, 난다니까 하고 시작하는 거. For Christmas,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이건 부른다는 건 아니고요. 이 노래는 자동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죠. 배고플 시간 되긴 했어요. 뭐 먹지? 뭐 먹지 진짜?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토끼 감사해요 여러분. 통하시네요? 무엇이? 이거 들어줘야 되잖아. 테라. 마라샹궈? 마라샹궈 추천? 마라샹궈? 맞아, 크리스마스 연금송. 스테키나 크리스마스 지강 아리가또. 오, 아다시 감독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간단하게 보쌈에 막국수. 아, 아주 간단한데요? 어, 노보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귀여워. 귀여운 게 왜 이렇게 많아, 스티커가? 다이스키. 다이스키. 크리스마스엔 보쌈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보쌈인가봐요. 아, 럭채님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키야. 어, 뭐야, 뭐야? 가보이. 어, 야, 개코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짱 토끼.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아주, 아주 멋진 게 나왔었어. 아, 진짜 노래가 나오면은 이 흥을 감추지 못해. 이것도 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프링글스 체인 생각나. 무보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토끼 대 고양이 대 너구리. 뭔가 오늘은 약간 토끼? 뭔가 포근포근한 게 토끼랑 잘 어울리는 거네.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토끼를 이렇게 바로 해주시다니. 어, 뭐야. 감사합니다. 히, 가와이. 아따시가 가와이. 아유,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이렇게, 응? 랜선으로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그죠? 아, 나 그거 약간 부러웠어요. 진솔이가 생일이 12월이잖아요. 12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솔이의 생일 카페에는 약간 트리 있고 약간 크리스마스의 감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이쁘다. 물론 나의 생일 카페 최고였지만, 그게 최고였지만, 약간 어, 크리스마스의 느낌으로 할 수 있구나. 12월은 약간 이랬지. 너무 좋죠 노래. 트리를 준비하라. 아, 11월에. 근데 11월부터 트리는 좀 그렇지 않아? 그쵸. 진솔이 생카 좋았을 것 같아. 난 어떻게 이렇게 우리 팬분들은 다 스윗해가지고 어, 생일 카페를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진짜 so sweet. 진짜 최고야. 이번 생일은 진짜 저, 어, 앵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기코상, 제이님. 저, 이번 생일에는 생일 카페도 너무 예쁘고, 그, 인생 내 것도 너무 좋고,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감자도 데리고 가가지고, 감자랑도 찍.
이거 봐 토끼 너무 귀엽잖아. 넛보상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가자이모스. 파인애플은 생카의 진심입니다. 아 진짜 어떡해.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뭐 받고 싶어? 뭐 받고 싶어? 얘기해요. 어? 내가 준비해볼게. 그쵸? 토끼 너무 귀엽죠? 아 그리고 제가 그 약간 머리띠 같은 거? 그런 거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준비를 못했어. 그런 거라도 끼고 약간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다 해줄 거냐고요? 아 아니요 뒷산에서 소나무 잘라 스트림한테 좀 마시고요. 나고야님오 기때네. 어 아키코상 나고야니 쓴데마스카? 나고야와 타분 그 나고야에도 와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나고야는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 일본에서 아직 가본 곳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본을 자주 가긴 했는데 아 하이요 나고야 에키타이데스요네. 나고야 뭐 가보고 싶어요. 나고야 뭐? 이거 한번어가 됐잖아. 나고야도 가보고 싶어요. 맞아 도쿄 아니면 오사카를 많이 갔죠. 신칸센 타고 이제 오사카 넘어가가지고. 맞다 CD 発売 시대오시. 아 또 그 CD 새로운 그 CD를 발매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私も 欲しいです. 아따라시 앨범 発売 시대 하얗군 이유니 기타이네스. 빨리 새로운 앨범 내가지고 일본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정은 있으신가요? 아 예정은 예정은 일단 오 이것은 오메 노포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예정은 일단 그 러프하게 내년 하이타이 다소? 해야죠. 내년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올해에 앨범을 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24년도에 하나 깔쌈하게 내년에도 바쁠 예정입니다. 저의 바쁜 일정을 따라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 럽채님 감사합니다. 옥도 산타텔미가 나왔네? 아 노보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내년엔 차라리가 뮤지컬하는 걸 꿈에서 봤어요? 과연. 아 근데 내년 너무 기대돼요. 이게 작년이 아니잖아 지금. 아 올해가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걸 했어가지고 그쵸? 막 연극도 했고 웹드라마 찍었고 또 뭐 했냐 싱어게인 나갔고 그랬더니 올해가 갔네? 또 틱톡 라이브 당연하죠? 또 찾아올게요. 오미야이 와 감사합니다. 와, 에어프릴님과 가루상 아 너무 귀엽다. 쓰담쓰담 시바이누. 아 맞아 팬미팅 아 너무 이제 연극이랑 이렇게 맞물려 있었다 보니까 팬미팅을 까먹을 뻔했네. 아 그리고 일본 가고 또 콘서트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바빴다 그쵸? 바빴어 에어프릴님 감사. 귀여워. 내년에도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쵸? 바빠야지. 진짜요? 일본 콘서트 좋았어요? 근데 나도 너무 좋았어요.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친구님.
선글라스를. 그리고 채님 장미도 감사합니다. 시즌 그리팅 와즈바에 시대 오신 시즌 그리팅. 어, 그것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시즌 그리팅. 다시 모시겠어요. 시즌 그리팅은 진짜 오랜만이다.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아래봐 시마스. 그쵸, 시즌 그리팅 너무 좋죠. 내년에 시그 도전해볼까? 진짜 도전해볼까요? 아 맞아, 굿즈도 만들어 왔어요. 나도 너무 좋아하는 거.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보고 싶어. 뭐 24년도 잘 부탁해요. 오상 감사합니다. 아울럭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굿즈가 최고죠. 엔터 이래라. 뭐가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시즌 그리팅이랑 굿즈가 나오 그러면은 뭐가 제일 뭔가 조금 실용성도 있으면서 뭐 아니면 귀엽다거나 뭐가 갖고 싶어요?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 에이프릴로 일본 왔을 때보다 100배 일본어를 잘한다고요? 혼자 될까? 마다 다리나이 됐어요. 모토 니혼고노 벤쿄 시마스. 감자 미니어처 사진집? 달력. 우치와 모시. 아 우치와가 하이 니혼데 인기가 ありますよね. 하이 지금 그 부채 굿즈를 원래 일본에서 계속 했었는데 부채가 지금 아마 안 한 지 엄청 오래됐을 거예요. 맞아, 백지도 귀엽겠다. 또 뭐가 좋지? 근데 그 응원봉 만들었잖아요. 응원봉을 만들어가지고 난 너무 좋던데? 처음이에요 그렇게 혼자 응원봉 하는 거. 너무 이뻐서 너무 콘서트에서 감동이 그냥 100배. 역시 우리 파인애플.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자판노 미나상 사이코 탁상 달력. 역시 근데 25년이 오면 25년에 딱 달력이 있는 거야. 근데 나 그것도 해보고 싶다. 아까 사진집 말씀해주신 분 계시잖아요. 사진을 막 찍는 거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약간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 거지.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몇 장 이렇게 꼭꼭꼭 해서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가? 사진집 만드세요. 사진집 말씀해주신 분 성윤님이시구나. 언니가 사이코. 언니가 사이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이타이 아이타이 다이스키. 다이스키다요. 재밌구만. 여러분 시간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어머머머. 그럼 채님 감사합니다. 노포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침 신대도 좋아요. 크리스마스니 체험니 레테. 저것은 뭐지? 우레시? 인가?
그런 뜻? 아, 시아마세레스. 아, 시아마세. 칸지가 무식하실 때. 채원노 에가오 다이스키 다이스키 와 간지 아리까 와카리마스 시테루 생일 카페 말고 생일 밥집 없네요. 너무 신박한데요. 아 숙제 받았다 텐지커 밥집. 오늘 살짝 맛보기 했잖아요. 아니 틱톡에 그것도 에코도 너무 좋다니까는? 근데 내 귀에는 에코가 안 들려서 괜찮았어요? 아니 고깃집은 안 돼요. 고깃집은 누군가 고기를 계속 구워야 되잖아. 근데 다 태워 먹을 수도 있잖아. 제가 고기를 잘 못 구워서예요 사실. 안 돼. 어떻게 먹기만 해. 그게 무슨 일이야. 구워도 내가 구워드려야지. 아, 가로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제가 잘 먹습니다. 아주 멋있군요. 고기에 진심이긴 한데, 그럼 차라리. 나 진짜 생일 밥집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스테이크? 아니, 아니다. 이것도 그냥 다 썰려있는 찹스테이크? 그러니까 내가 구워주고 싶은데 내가 잘 못 구우니까 아마 그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뭘 뷔페식으로 준비해요? 카페를 만약에 또 해주신다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왜냐면 사실 난 다른 것보다 생일을 팬분들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뭔가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에서 만나 이럴 수 없으니까.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카페를 또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장소인 거지. 약간 그래가지고. 와 팬마크예요? 우리 팬마크 그럼 꿀단지로 할까? 팬마크예요. 아니야 무슨 7천 뷔페예요. 아주 즐겁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노뽀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케이 사진이 필요하다라. 어 진짜 사진을 요새 안 찍어가지고. 야 근데 막 제가 생일카페 해주세요 와 이건 아니에요. 알았죠? 라이징 스타가 뭐야? 님의 반역 방글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을 그렇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만날 수 있으면 또 봐야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 또 이거 봐라. 또 고데기를 이렇게 했네. 근데 이 정도는 뭐 좀 약간 괜찮죠? 아, 텔레파시도 기다리고 있어요?
텔레파시 근데 어디다가 해야 되지? 아 이걸 말해 말어? 저 그 민주 하는 행운 거 보러 갈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봐야지 하다가 벌써 거의 끝날 쯤이 된 거예요 민주 거. 그래서 아 이럴 순 없다 민주 거 꼭 봐야지 이래가지고 민주가 누구냐면 같이 연극 저 연극했던 운발로맨스 거기 배우거든요. 어 럭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주 거를 볼 건데 그쵸 올해 안에 볼 거예요. 근데 아마 29일이 아닐까. 그쵸 올해 그냥 말해버렸다 모르겠어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군 이렇게. 아니 메모하지 마. 메모하지 말고. 아 뭐야 귀여워. 어리다 챙근님 감사합니다. 그 생일카페에 있던 우리 같다. 맞아요 주변에 진짜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시작을 하면 거기서 항상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그게 제일 큰 그 재산인 것 같아요. 뭔가 남는 거? 행어버 같이 보실 분? 연극 이름이 행어버예요. 너무 궁금해요. 어, 파이보이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머니건이다. 영통에서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키 고상. 가리마시다. 친구 거 보러 가려고요.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빠. 재밌는 라이브였다. 탁상, 탁상, 아이따이. 다시 한번 아이따이. 아이따이 됐어요. 오. 오, 뽀야님 안녕하세요. 우. 저 해피 크리스마스 듣죠. 종료 각 잡지 마세요 누구야. 아 어떡하지. 나 종료 각 잡으려고 그랬는데. 휴. 그럼 뭐 어떡해. 12시 되면 딱 도망? 아니 도망이래. 딱 종료? 콜? 아니 59분 12시? 아, 오케이. 오늘은 노래 방송 아니라고. 가수가 제일 어울려요. 아무래도 저는 가수는 쭉 하지 않을까.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 무대 서는 게 너무 좋고. 오, 아주! 아주 예리했어. 오늘은 노래방송이 아니면 다음은 노래방송이 있다는 거죠? 네, 있죠. 아니 서비스 벌써 너무 많이 받아가셨어요 고객님.
그래요. 무대 있을 때 가장 멋있어요. 모태 가수. 진짜 즐기는 자는 못 이기는 것 같아. 항상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들거든요 뭔가. 근데 너무 그냥 이거 자체가 즐겁고 좋으면 힘든 순간이 와도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고우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일찍 찾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그쵸. 15개인 진짜 세상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 티낼까 나긴 했는데, 와, 다른 참가자분들 보면서부터 떨리더라고요. 그때가 더 떨리더라고요. 해도 뭐,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 허니채널도 많이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도 노력 중이랍니다. 히히. 차원장 사이코나 지카 아리가토 아리가토 데스. 아우 케이상 다시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니 근데 허니챔 보찰만해? 너무 오래셨어. 약간 그거는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존중하면서 버텨주세요. 이르마야 존버. 아 네 뭐 돌린다고. 쟁근님 감사합니다. 와 이제 진짜 20분 남았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간다. 내일 뭐 하냐고. 내일은 뭐 없어요. 내일 그냥 연습하려고요. 요시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틱톡 라방을 어떻게 매일 합니까? 매일 하나? 럭채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매일 합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요. 비결이 있나요? 피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그냥 따로 막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예 그냥 뭐 스킨 토너 에말전 뭐 수분크림 이런 거 바르고. 전 또 엄마가 토니모리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그, 엄마가 막 추천해주는 거 발라요, 주로. 필터, 그냥 여기에 있는 기본 필터예요. 왜냐면, 틱톡은 되게 필터가 막, 빡!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다 생각돼가지고 그냥 너무 이렇게 나올까봐 이렇게. 아! 덕보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텐시
私が天使ですか？トニモリーチャンス。トニモリー、예。근데저도되게까다로운고객이어서엄마가막쓰라고한다고쓰지않거든요그래서그냥약간별로면은그래근데나안쓸것같아엄마가져이러고써보고진짜괜찮으면약간영업을당해요그래서어엄마그거괜찮더라약간그거내가살게이러고그리고딸이라고그냥이렇게안해줘요어그래네가돈버네이러면 돈을지불하면은이제택배로보내주십니다엄마의추천에도넘어가는게있고안넘어가는게있다나름까다로운고객이랍니다공짜아니에요공은공사는사 그래서맨날한예를들어서47,000원이야딸보내이러면은50,000원딱보내고어30,000원은그가져이렇게 수수료같은나름그냥아우알바또해달라고요알바너무힘들어와진짜전국에계신알바생분들정말존경합니다진짜나도그거못하겠어그뭐라그래그포스기라고하나그어우그거하루에타고엄살을아맞죠맞죠포스기아니엄살이아니고아진짜이게보기겨운소리일수도있는데제가상황이상황인지라어렸을때부터이제연습생을하고이랬다보니까중학생때부터그래서알바를못해봤어요그래서그러가지고너무힘들더라고요사람상대하는거다힘든것같고진짜그냥알바하는분들다대단합니다갑자기알바천국에광고를가자고아우럭채님감사합니다어갑자기막99명이왔어락나이제갈건데아직이네 도망가려다가다음에노래하러올거거든요각잡고그때추천곡을바로바로도받을거고요제가모르는노래면은살짝커트당할수도있는데 최대한수용해가지고해볼게요100명이넘으면노래해야된다고요누가 누가정했어요아우핑크하트감사합니다핑크하트구나여기써있다아케이오상와사건의지평선진짜힘든데제가그거팬미팅에서잠깐그뭐지원래예정에없던거를불렀거든요정말저는중간중간포기하고싶었습니다 정말저게뭐야짱짱짱짱짱갑자기박보영님느낌이다탁상아이따이드시요아따시모진짜요잘불렀어요아앵콜을준비안해놨는데앵콜을그렇게하시다니앵콜에앵앵콜에앵앵앵콜까지준비를해가야되나숨찼어요 오케이내가앵콜준비해갈게요다음팬미팅이뭐언제오겠죠그러면은그때맞아노래방가서도불러봤는데그러니까뭔가노래방은사람을되게자신감있게만들거든요뭐못불러도뭐어떻게삑사리가나더라도괜찮잖아요그래가지고저그래서홈코너를좋아하거든요왜냐면누가있으면살짝긴장돼요
혹시나 기대를 할까봐. 이만 가로상 쿠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앵콜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면 앵콜이 아니지. 그 앵콜이 아니에요. 이만 시구트 추 간발레루 시구트 추 데스까? 그니까 이건 팬미팅이 아니라 아이 콘서트를 해야겠는걸? 홍콩의 옆방 사람이 기호성을 할까요? 언젠가 제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허니첸인데? 이거 채원인데? 싶으면 이렇게 톡톡톡 혹시 이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으시다면 하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앞구르기 하면서 들어도 이거는 김채원이다. 이거는 허니챈이다. 하면은 이제 빡빡빡 사기 이렇게. 그럼 내가 그 분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지.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2024년에 나니오 시다이 데스까? 맞다 콘서트 とか 팬미팅 시다이 데스요네. 이제 코노 가면 방문 다 열어본대. 너무 웃긴데? 이럴 수가. 너무 재밌다. 아우 초콜릿티 감사합니다 럭치님. 홍콩은 찾아다닌데. 아니 제가 약간 조금 버릇이 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약간 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뭔가 얘를 따로 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닌가? 어렸을 때 사진부터가 너무 나였나? 주요 출몰 지역이야, 저는. 나 약간 고라니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이염. 야 어떻게 알았어? 사오리 형 아니 어디에 출몰하는지 대충 아실 수도 있어요. 자, 나 전설의 포켓몬이염. 대학로 출몰 예정. 그건 맞아요. 이번 달에 출몰 예정. 소환이요? 소환. 어떻게 하면 내가 소환될 수 있을까? 지방에도 좀 와줘? 어디에 계세요? 어딜 가야 되나? 진짜 나중에 내 곡이 엄청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은 나의 바람이에요. 언젠가 서울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이렇게 지방에서도 하고 이런 거 너무 좋겠다. 김해를 가달라고요? 에이 대학로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말해줄 수 없어 몇 시인지. 진짜 막 투어 같은 거 해보고 싶다. 너무 해보고 싶다. 팬사인 이런 거. 팬사인회도 원래 막 부산도 가고 막 대전도 가고 막 다 했는데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은 다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예? 청구석이요? 님은 수고하셨다이 한타치 모아있다이 되세요. 아우 에어프릴님 감사합니다. 나 얼추 살짝 지금 꽤 이제 잘 하고 있어 아닌가? 하하 아니요, 아직까지. 어이, 아니, 첸씨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직 없어요. 우연히 만나기란 쉽지가 않은가 봐. 나 되게 그래도 잘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아, 뭐, 많이는 아니죠. 집순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감사해요. 어머야? 무슨 곰이야. 감사합니다. 입 어떻게 했죠? 653님 653님이라고 읽어야 돼. 아키코상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런 챌린지도 있구나. 어 뭐야?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친구님. 뭐 엄청 예쁜 나무가 지나갔어. 히. 아 저 기분 좋아요.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아. 여러분 만나니까. 이게 뭐야? 해파. 우와 감사합니다 파이퍼야님. 어 뭐야?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아. 나 지금 처음이라서 아주 적응 중이야. 그쵸? 받았어. 너무 이쁜데? 와! 저거죠? 라이징 스타. 나 39위 됐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아주 신기한. 와,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 여러분 같이 적응해봐요. 아니 무슨 1위를 찍어 종료야. 여러분 저는 약속대로 이제 가야될 시간이에요. 아우 에어프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도장깨기를 하고 있네. 이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예뻐. 여러분들이 나의 산타구만. 허허허.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갑니다. 어, 뭐야, 불꽃놀이야. 감사합니다, 나로상. 종료 각을 또가 아니고. 여러분, 나 진짜 생각해봐요. 지금 라이브가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그거예요. 지금 벌써 약간 2시간? 약간 2시간이 아니라 진짜 2시간 했어. 대박이죠. 에이 런 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진짜 2시간을 했어. 2시간을. 역대급이야.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틱톡 처음 해보는데 약간 좀 2시간이 순삭이다? 한 줄평. 에이 제가 더 고마워요.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얘기하는 게 지겨운 게 아니고요. 31일에 또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라니요. 아 1월 1일을 카운트로. 아 또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데. 약간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감안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유보유님. 내년에 머니 많이 버시나 한 해더라고. 이렇게 머니를 감사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니까 돈이 먹느렸어.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와 대박이다. 나 무슨 막 우와. 오, 뭐 33위가 됐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다음 일정이요?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당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당일이어도 조금 미리 몇 시간 전에 가면은 배우인지 가을인지 모델인지. 저 근데 아나운서가 꿈이긴 했어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근데 뭔가 안 됐을 것 같아. 엔터랑 진지하게 전략을 잡으라고요? 뭐, 어떻게 잡을까요? 그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당일이면 10시.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한 10시쯤에 찾아올게요.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라디오. 아유 아나운서 하긴 좀. 아, 근데 뭔가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노력을 했으면 아나운서도 됐지 않았을까요? 가로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저 편해요. 저는 올빼미라서 약간 밤이 좋긴 해요.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이를 수도 있고? 한 8, 9시나? 진짜요? 저 다나예요? 포인포인님 감사합니다. 나 불꽃놀이를 벌써 두 번이나 봤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 진짜요? 키는 건 쉬워도 끄는 게 어렵구나. 자정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시계 고장났다. 몇 시인지 모르겠다. 안 보인다. 오늘 2시간, 다음에 3시간? 그러면 그 다음에 4시간? 해피 크리스마스 끝났어요. 너무 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이돌이 되려고 태어난 천사.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딱 끄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좋은 노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아 잠깐만. 뭐야. 아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뭐냐면 이 노래가 원래 조금 그 여름에 어울리긴 하지만 그 김채원 하면 또 이 노래거든요. 자, 이 노래가 끝나면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를 앞으로 그 방종곡으로 할까요? 마리클은 아까 들었으니까. 사랑이 와,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땐 또 막 금발에 긴 머리여가지고.
기 입장 알리가토 고자이마스. 에이 쟁구님 다음에 우리 또 봐야죠. 그쵸, 완전 청량해지는 노래. 나 이 노래 여름에만 들으면 안 돼요. 이 노래는 약간 옛날에 그 매니저님 피셜 그 출근할 때 들으면 좋다고. 아니 뭐 퇴근이었나? 출근 아 귀여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장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새 비니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비니 쓴 거 같아가지고 아주 귀엽군. 어 맞아요, 현정 매드님이었는데. 실명 언급 죄송합니다. 매드님 매니저님 막 그 어머님이랑 여행도 가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초미녀 매니저님 너무 귀여워. 아쉽죠?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요? 시리아 노래 다시 듣게 해줘.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뭐냐 진짜 찐막이에요. 뭐냐면 4월에게만 안 들으면 또 4월에게가 서운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4월에게를 막곡으로. 나 약간 DJ 같은데? 마지막 곡 김채원의 4월에게입니다. 어때요, 친구님? 마음에 드시나요? 토로링. 따스한 봄 내렸을지. 이 노래도 너무 좋아. 아, 그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자꾸 부르게 돼가지고. 맞아! 응원곡 흔들어야 돼요. 이때 진짜 감동. 셀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셀카! 오케이. 오늘요? 아키코상, 겨! 아, 이 옷 입고? 오케이. 아, 이 옷 아주 좋아해 주시네. 뭐야? 귀여워. 파인푸드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보면 참 노래가 짧아요, 그쵸? 한 3-4분. 그래도 나 12시 넘겼다. 흑발이 제일 좋아요? 30이야? 아니 이거 어떡해? 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락?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 막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말을 못하게.
100위에서 시작했어. 와. 그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팬분들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이 너무 예뻐.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장발도 보고 싶다고요? 기다려야 해요. 지금 장발로 가기 위한 과도기예요. 나 진짜 눈이 땡그란가 봐.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눈 땡그랗다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땡글 땡글 땡글란냐? 다 땡글 땡글 땡글. 장발 가보자고. 장발이 약간 분위기 있지 않을까? 아닌가? 열심히 길러보겠습니다. 머리. 예, 와. 자, 여러분, 진짜 역대급의 틱톡 첫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어, 뭐야, 챙근님 굿나잇! 감사합니다. 어, 짝짝짝. 어휴, 다 감사해요. 에이바이포연님이랑 그, 갈로상. 빠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자고 일어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예요. 빠빠. 아, 그리고 오늘 29위 됐어. 29위까지 그, 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이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